그러면은 이제 그날이 9월 1일인데 원래 대법원을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계획은 없었고요. 그 전날에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열람 복사 신청하신 거, 복사해 가시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신청한 부분은 이제 그 검증 조서에 별지에 있었던 감정 대상물, 120여 장 투표지. 제가 그것만 콕 찍어서 열람 복사 신청을 했거든요. 그거는 채택이 됐는데, 다른 부분, 다른 분이 하신 거는 전부 다 기각. 예를 들어서, 검증 기일 당시에 촬영한 사진, 그 다음에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 그 다음에 녹음 파일 모두 줄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기각당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래, 이제 채택된 것만이라도 이제 복사를 하자 해서 바로 다음 날에 제가 갔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속에 배춧잎 투표지가 들어 있었습니까? 이동환 변호사님 신청한 것 중에. 제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거든요. 모두 몇 건이라고요? 잠시만요. 예. 그게 주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배춧잎 투표지 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표관리관 인형이 뭉개져서 나왔던 그 소위 일장기 투표지 예. 그런 것들 다 신청했고 붙어있던 거 종이가 붙어 있던 거. 붙어있던 투표지 그리고 옆면이 잘려나간 투표지 좌우 예백이 다른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색깔이 기표 도장이 좀 시원찮게 찍힌 거. 도장이 이상한 거, 이상한 그다음에 거.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나온 거, 나온 거.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8월 30일 날 영등포홀에 재검표가 이루어질 때, 제 기억으로는 9시 무렵이거든요. 9시 무렵에 현성삼 변호사가 급히 이 양반들이 인천 연수원에서 촬영했던 모든 종류의 사진을 삭제했고, 배춧잎 투표지에 대해서 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내용이 BJ 톨에 그렇게 실려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러면은, 8월 30일하고 9월 1일 사이에 그냥 시차가 얼마 없는데, 그 사이 급격하게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게 소문이었습니까? 이제 저희가 전부 다 신청은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신청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빨리 언제 결정이 나나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날 아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진, 영상, 녹음 파일, 법원에서 삭제해서 줄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받았습니까? 현성삼 변호사. 누가 받았습니까, 그럼? 그걸 어떤 변호사님이 받았는데, 누군지는 저도 아, 기억이 그걸 안 나는데, 받았는데. 순차적으로 아마 전화가 온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전화가 왔는데, 저희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신청해 놨던 별지 목록에 감정 증거, 감정 대상물, 그거는 열람 복사 하시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왜그 해필 또 연락을 취하는 날이 8월 30일 날 한참 그 영등포홀에 이렇게 그가 왜 겹쳤을까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 양반들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건 이유는 모르겠고요. 예. 최대한 빨리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늦게 준 거는 하여튼 유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몇시 정도 가셨습니까? 대부분에. 그래서 전날에 전화를 받고 일정을 바로 제가 박재현 변호사님하고 연락을 했어요. 시간 되시냐고. 그래서, 같이 가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시에 대법원에서
이제 열람 복사를 하기로 이렇게 열람 복사실과 얘기를 나누고 나서 간 거죠.